안녕하세요. 토키 구독자 여러분, 할로 각성입니다. 네, 아 오늘도 저희가 축구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하얀색, 제가 좋아하는 하얀색. 제 거라는 게 딱 티가 나죠 이제. 저도 하얀 거 좋아해요. 하얀 게 있나요? 네? 없네요. 네, 오늘은 아디다스의 코파 글로로 19.2 FG 제품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버추소 팩이라는 그 팩에 속해 있는 그런 축구화입니다. 먼저 외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땐 요거 이 혓바닥. 이 혓바닥이라고 하죠. 텅. 근데 요게 고무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네. 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적혀진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깔끔하게 고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밑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프레데터 시리즈에도 이렇게 적용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된 거를 신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잔디보다는 모래바닥에서 많이 신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끊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잔디에서 보통 뛰다 보니까 특히나 이거는 이제 FG 제품이라 그렇게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고 그리고 여기를 넘겨보면 재밌는 또 모양이 있죠. 여기 절취선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절취선이 하나 있어서 여기를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이걸 굳이 잘라서 신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죠, 이거의 특징인데 굳이 이거를 잘라서 신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죠. 코파 같은 경우는 이제 19.3이 있고 그 윗단계가 이제 19.2인데 그게 이제 글로로가 19.2죠. 그쵸, 거의 뭐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9.1이 있고 19 플러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천연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스티치 부분 있죠. 이 스티치 부분 이후로는 인조와 이 니트가 약간 결합되어 있는 느낌. 여기는 이제 니트 위에 뭔가를 덮어 씌운 듯한 그런 질감이고 그 뒤로 갈수록 이제 니트 질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죠, 뒤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다 니트 위에다가 또 겉에다가 이제 코팅을 해서 이렇게 약간 여기를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여긴 니트거든요 확실히? 근데 확실히 니트예요 좀.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고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고무예요? 보니까 약간 고무 느낌. 고물까요? 정확한 그 재질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스펙은 저희 모르겠네요. 네. 이 안쪽에 이제 인사이드 쪽이라고 하죠? 인사이드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패턴이 들어가가지고 좀 터치할 때 좀 마찰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여기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안정적인 터치를 위해서. 그렇죠. 요즘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데터만 해도 이렇게 약간 계단식으로 돼 있고 코파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렇게 약간 이 가피에다가 뭔가 이제 패턴을 넣어주는 그 있잖아요. 그렇죠. 미쉐린 타이어 느낌. 미쉐린 타이어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빵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빵. 그런. 그리고 이 아까 절취선 보여드렸었는데 요거를 만약에 잘라내게 된다면 요런 느낌이 돼요. 요 끈을 이제 한번 끝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19.1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됩니다. 이런 느낌. 네, 끈을 묶어서 그러면은 진짜 글로로 같지가 않죠? 글로로 같지 않고 그냥 19.1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 이렇게 끝까지 묶어도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텅 덮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 텅 같은 경우도 바깥쪽은 여기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은 약간 스웨이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은 약간 스웨이드 재질로 부드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컵 같은 경우는 내장형 힐컵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외장형 힐컵처럼 생겼죠? 그렇죠. 외장형처럼 생겼지만 내장형 힐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산뜻한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흰초. 네. 흰색과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잔디랑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 초록색이 그 있잖아요. 눈을 편안하게 무슨 하는. 소용이 있죠? 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달리는데 너무 빠른 거야. 너무 하얀색이라서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 이건 FG 스터드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높은 편이죠, 스터드가? 네. 좀 높은 편인데 뭐 프레데터보단 낮은 것 같아요. 스터드 부분이 조금 너무 싼티 나는 거 아닌가. 플라스틱이 싼티 나요? 약간 플라스틱이 이런 거 있죠.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은 뭔가 약간 알게 모르게 약간 싼티 나는 느낌이 좀 나긴 해요.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개개인의 차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딱히 그런 느낌은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코파 사일로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 사일로다 보니까 스프린트보다는 컨트롤에 용이한 삼각형보다는 조금 더 둥근 그런 반원형의 스터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간 하트 모양이죠. 네, 방향 전환할 때 하트 모양. 방향 전환할 때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6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상당히 네. 괜찮은 가격이네요. 네, 약간 쓰라린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구입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 사기 전에 해외에서 레이슬리스 해외에서 레이슬리스 제품을 한번 19.3이 어떤가 구입을 해봤는데 그리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스터드 높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3이죠? 네, 이것도 0.3 제품이고 스터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높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느낌이 프레데터가 더 뭔가 날카로워서 그런지 더 높은, 높은 느낌이 들어요. 코파 18.1을 제가 주로 신고 있는데 코파 제품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스터드 부분이 조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낮다. 뭐 신었을 때 막 큰 엄청 크게 체감될 정도는 아니긴 한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뭐 코파 하면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좀 무난한 그런 이미지가 강한 사일로가 아닌가 싶은데 뭐 코파 18.1이었죠 18.1을 네. 신고 각도가 좀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코파 사일로에 대해서. 그래서 요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또 나중에 신어보고 실착 리뷰 때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코파 같은 경우는 네. 그전 같은 경우 제가 18.1 신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선수들한테 지급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19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지급하고 네.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코파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볼 넓은 사람들 되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축구화였는데 19로 넘어오면서 이제 발볼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아울렛에 가서 코파가 있길래 이 19.2도 신어봤고 19 플러스도 신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끈없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 좀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발이 워낙 활발이라서. 근데 그 19 플러스를 신었을 때 조금 타이트한 느낌도 받았고 또 글로로도 그렇게 막 여유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저는 원래 255를 신는데 이거는 260을 주문을 했어요. 딱 적당한 느낌? 한 5 사이즈 정도 업하면 적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전 타이트하게 신는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셔도 되는데 또 발볼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2 사이즈 정도? 10 사이즈 정도 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볼 넓으신 분들이 신기 진짜 좋은 축구화였는데 네. 이제 발볼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2 사이즈를 좀... 업하면 예, 네. 앞에 길이가 조금 1 사이즈 업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 사이즈 업하면 앞에가 좀 남는 느낌이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칼발인 사람들한테는 뭐 충분히 괜찮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코파를 지금 신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발볼런데 이 코파를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혹시 남겨주실 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코파 글로로 19.2FG 제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프레데터를 또 가져와 봤어요. 네. 프레데터 19.3 레이슬리스 제품을 가져와 봤으니까요. 그 제품도 한번 관심 가지신 분들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보급형이지만 끊이 없는 축구와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킹 여러분들 안녕.